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제가 이렇게 화사한 배경에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꽃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콩은 다 뭐냐고요? 두부장사도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깜짝 놀라서 이거는 꼭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온 영상인데요. 바로 각질과 피지를 없애는 기적의 마사지법 그리고 제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조차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게 되더라고? 그럼 지금 바로 살펴보러 가보실까요? 뿅뿅. 제가 오늘 마사지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콩 에센스입니다. 저거 어디서 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믹수는 불필요한 성분은 싹 빼고 필요한 핵심 성분만 담은 미니멀 뷰티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 콩 에센스가 뭐길래 마사지를 하면 각질 피지 관리가 된다는 거죠? 처음엔 순 사기꾼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되면 뭐든지 잘 안 믿게 됩니다. 이 콩 에센스는 우선 성분이 딱 4개입니다. 발효라는 단어 많이 보이시죠? 바로 고농축 발효 에센스인데요.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이 제품은 임상 테스트를 통해 피부 각질 감소량은 약 78%, 피지량 감소는 무려 약 85%의 개선율을 보여줬다는 거. 제형을 보시면 굉장히 끈적끈적해 보이죠? 막상 발라보면 흡수력이 매우 좋습니다. 이 고농축 발효 제형이 피부 위에서 롤링되면서 피부 위의 노폐물과 죽은 각질들 그리고 피지들을 함께 밀착해 피부결을 매끈하게 정리해주는 거죠. 직접 제가 얼굴에 발라 마사지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깨끗이 세안한 얼굴에 콩 에센스를 3번 정도 펌핑해주세요. 얼굴에 펴발라준 뒤 손가락을 쫙 펴서 1-2분 정도 충분히 롤링하면 진짜 신기하게 약간 모래알 같은 알갱이들이 손에 느껴지실 거예요. 알갱이들이 나오면 이제 콩 에센스를 추가할 타이밍, 조금 더 펌핑해서 피지와 각질을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싶은 부분에 손끝을 세워 둥글둥글 굴려 마사지해주세요. 피지와 각질이 더 잘 나오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에센스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물 세안으로 가볍게 잔여물을 청소해주셔도 되고 토너로 얼굴을 닦 간에 잔여물을 정리해주셔도 됩니다. 참 간단하죠? 저도 처음에 며칠 썼을 때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일주일 넘게 쓰기 시작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지가 훨씬 덜 올라오고 피부결도 더 매끈해져 있었습니다. 화학적인 스크럽을 사용하면 사용 직후에는 확 벗겨져서 뽀득하지만 자극이 되잖아요. 이 제품은 대신 훨씬 순하고 피부가 본연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케어해줍니다. 데일리로 자극 적게 피지와 각질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 강추! 피지 각질 없애는 기적의 마사지를 보여드렸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 세안으로 잔여물을 닦아내도 되지만 살짝쿵 추천하고 싶은 닥토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믹순 데이지 토너 그리고 함께 사용하면 좋은 에센스입니다. 이번에 믹순에서 신상으로 데이지 단일 성분 에센스와 토너를 출시했는데요. 솔직히 이거 저 노리고 만드신 거죠?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이분들 이번에 처음 만났습니다. 데이지 꽃이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색소 침착 완화, 피부톤 케어에 탁월한 성분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게다가 데이지 꽃 추출물은 끈적 지 않고 산뜻하게 추출해서 토너나 에센스로 쓰기에도 깔끔하고 자극도 적다는 거. 콩 에센스로 마사지를 해준 뒤에 이 데이지 토너를 사용해 가볍게 닦아내어주세요. 믹수는 인공적인 향료나 색소가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은데요. 발라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지꽃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살짝 꽃향기가 납니다. 데이지 에센스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성분을 싹 빼고 핵심만 넣은 고농축 에센스인데요. 이 에센스는 콩 에센스와 달리 깔끔한 워터 타입의 에센스입니다. 끈적임이 전혀 없어서 미스트 용기에 넣어 뿌려줄 수도 있고 다른 화장품에 섞어 사용할 수도 있도록 제작되었어요. 역시 인공 색소 첨가가 없고 온전히 데이지꽃 추출물 100%이기 때문에 자연 노란색을 띠고 있는데요. 데이지꽃 추출물 100% 에센스는 또 제가 살면서 처음 만나봤습니다. 또 데이지꽃 추출물은 멜라토닌의 생성과 정착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여름에 깔끔하게 수분 케어, 톤 케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데일리로 얼굴과 목 전체에 찹찹 발라 흡수시켜주세요. 저는 요즘 쓰는 수분 크림이 있어서 거기에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피부에 좋은 성분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데이지 토너와 에센스 만들어주신 우리 믹슨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콩 에센스로 피지 관리 케어하는 기적의 마사지법 그리고 저 데이지 꽃 토너와 에센스를 사용한 톤 케어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불필요한 성분을 빼고 저자극으로 원료의 효능에 집중한 브랜드가 나와줘서 저도 굉장히 좋고 개인적으로 발효 콩 에센스로 피지 각질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저한테 새로운 방법을 발견한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스킨케어와 같이 혹은 단독으로 앞으로 꾸준히 애용할 예정인데요. 이 콩 에센스와 데이지 라인 한번 써보고 싶었다 하셨던 분들 계시죠? 믹순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써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수익을 얻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번 써보십사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